오늘 평안하셨습니까? 하루? 정말로요? 항상 즐거우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다. 뭘까요? 그만큼 문제가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은 어떻게 태어나죠? 막 울면서 태어납니다. 세상이 싫어서 우는 건지 엄마 뱃속에 좋아서 우는 건지 그냥 사정없이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가끔 울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싱글벙글 태어난 애들이 있으면은 의사 선생님이 어떻습니까? 사정없이 엉덩이 때립니다. 세상의 무서움을 그때서 가르쳐 주십니다. 태어날 때도 아프고 또한 울면서 태어나고 또한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경우는 거의 힘들죠. 항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 땅에 이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 제목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문제가 다가오고 날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이고 뭐 하나 해결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크게 네 가지 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의 고통입니다. 암에 걸리거나 그래서 그런 아픔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 또한 저처럼 뭔가 부러져 가지고 아픔을 겪는 경우 그리고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 또한 디스크 이러한 질병 때문에 평생 약을 먹고 병원에 다녀야 되는 경우, 관절염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하는 경우, 여러 가지 고통들이 육체의 고통들이 우리를 늘 따라옵니다. 여기 100% 건강하신 분 계십니까? 예, 없을 겁니다. 어딘가 하나 지금 뭐 콜레스테롤이 높든가 혈압이 높든가 아니면은 위가 약하든가. 뭔가 질병을 하나쯤은 다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고통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은 뭐냐면은 자녀를 잃었을 때의 고통입니다. 자녀와 사별했을 때.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와 사별하지 않았더라도 자녀와 이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죠? 유학을 가거나 또한 아들이 군대 갔을 때. 그럴 때도 정말 한동안은 슬픔과 또한 우울증 같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이 정신적인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실직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정말로 죽고 싶은 고통, 자존심을 정말로 짓밟힌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 특별히 남자들은 자기의 월급이 깎인다던가 아니면 연봉이 줄어들었다던가 아니면은 장사했을 때이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은 굉장한 좌절감과 패배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들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또한 세 번째 고통은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벌어도 벌어도 쌓이지 않고 빚만 늘어가고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부족하고 기껏 모아두면 사기를 당한다던가 부도가 난다던가 보증을 잘못 써서 빼앗긴다던가 이러한 재정적인 고통들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 또한 친정과의 관계에서의 고통, 또한 서로 부부 관계에서의 이런 관계 속에서의 스트레스와 고통들, 또한 이웃과의, 또한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사들과 동료들과 서로 눈치 보면서 친한 것 같으면서도 친하지 않는, 좋은 것 같으면서도 좋지 않은, 좋으면 왜 집에 돌아옵니까? 계속 있지. 이러한 관계적인 고통들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은
항상 평안하고 좋은 일만 생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 믿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나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좋은 일들만 가득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 믿고 고통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아픔들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겪으셨고 또한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나 바로 그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7편 시는요, 다윗이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쓴 시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와 따라오는 한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어느 날 이 마온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이 마온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면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협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숨기에는 좋은 지역이 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이 마온으로 숨어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를 끌고 사울을 쫓아 추격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마온이 주위에 산으로 둘러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그 산을 에워싸입니다. 에워싸고 점점 좁혀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냥하듯이 빠져나갈 곳이 없도록 삥 둘러서 이제 다윗을 좁혀옵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은 이리도 피해보고 저리도 피해보지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였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울 수도 없고 이제 사울의 군대가 좁혀오고 있습니다. 자신만 죽으면 괜찮은데 자기를 따라온 가족들과 또한 함께한 따라온 군사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약 600명이 죽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와 또한 두려움과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좌절감.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안 믿으면 그냥 한 대 치고 받고 싸우면 되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잘못 싸웠다가는 혹시나 교회 누가 되지 않을까 또 저 사람이 하나님 욕하지 않을까 해서 뭐 욕 들어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견뎌야 되기도 합니다. 시댁에서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쟁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집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잘못 들어왔어. 또한 친척들과 시댁과 친정에서 계속해서 뭔가 요구합니다. 아,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병원비 내라. 또 뭐 해야 되니까 돈 내라. 우리도 살기 바쁜데. 우리도 이제 집도 장만해야 되고 아이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장성시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말로 밑빠진 독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럴 때 되면은 인생의 좌절감이 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허무하기도 하고 또한 패배감과 또한 인생의 잘못 헛살았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명을 그냥 놓고 그냥 아 이제 다 내려놓고 쉬고 싶다. 모든 것 버리고 그냥 자식이든 남편이든 시댁이든 친정이든 다 내려놓고 쉬고 싶다.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 각자 여러 가지 이 고통을 이기는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로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무시하거나 막으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누구나 다 겪는 것이니까 그냥 한번 견뎌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고통이 다가왔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위기의 순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랐던 믿고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 순간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시편 17편 1절 읽기 전에 맨 위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시의 표제어라라고 말합니다. 표제어. 다윗의 기도입니다. 바로 위기의 순간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우리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 나를 감찰하셨사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고 정말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스스로 이 고통은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정직함과 의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의 결백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좀 있으면 데려가십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히스기야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기억하옵소서.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합니까? 히스기야도 다윗과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정말로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히스기야하고 다윗이라면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로 착하게 살지 않았어요. 정직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발 나한테서 이러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착한 행동, 착한 행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착한 행동, 남을 돕고 물론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 같아서 날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행동한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또 뭐 거짓말한 사람의 기도는 안 들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의의 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그냥 당당하게 엄마 100원만, 요즘 100원이 아니죠, 1000원만, 10000원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하고 돈 달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착한 일해서 돈 달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나쁜 일 해도 학교에서 친구랑 싸워도 집에 오면은 간식 내놔라, 밥 해달라, 돈 달라, 에? 뭐 사달라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똑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멋지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과 막내 딸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의 차이점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딸은 엄마 아빠를 보기만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떠듭니다. 쫑알쫑알쫑알. 조용하면 자는 거예요. 조용하면 자는 거고 깰 때부터 입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쫑알쫑알. 어떨 때는 시끄럽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쫑알쫑알 돼야 돼요. 쫑알쫑알 수시로, 예, 눈 뜨면 하나님 앞에 쫑알쫑알 돼야 돼요. 자기 전까지 쫑알쫑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잘해서 또한 뭔가 멋지게 살아가서 학식이 있어서 착한 일을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쫑알쫑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의란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다윗도 인생의 최대의 순간에서 그가 한 가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정말로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다들 연애해 보셨죠? 형제와 자매가 연애할 때 갑자기 어느 날 자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빠,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그럼 보여줘봐. 그러면은 뭘 보여줘야 될지 몰라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사랑해, 보여줘 그러면은 뭘 보여줘야 될지 아십니까? 알려주고 그런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보여달래. 얼마나 난감한지. 안 보여주면 화낼 것 같고. 예.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인끼리 사랑을 확인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나에게 나타내 보여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제발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이제 숨어 있는데 사울의 병사들이 조여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그 병사들을 뭘 어떻게 표현합니까? 은밀한 곳에서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가끔 사자들이 사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먹잇감 보고 뛰어가지 않아요. 엎드립니다. 수풀 속에서 엎드려서 낮은 포복하면서 먹잇감을, 사냥감을 바라보면서 엉금엉금 거리를 좁혀갑니다. 바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숨어 있는데 이제 사자와 같은 사울의 군사들이 이제 그들을 조심조심 들키지 않게 조심조심 좁혀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최대의 순간,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이미 포위됐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남유다에게도 이러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북이스라엘을 전멸시키고 이제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림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곳간에 있는 모든 곡식들과 또한 성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다 갖다 바칩니다. 심지어는 성에 있는 이 벽이나 문에 있는 금장식들 그런 것도 샅샅이 긁어가지고 조공으로 바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림이 그 조공을 받고 일단 물러갑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랍사게 장군을 통하여 통보합니다. 투항해라. 남유다의 백성들이야, 너희가 믿는 그 왕은 거짓된 왕이고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시는 거짓된 신이다. 과연 너의 왕 히스기야가 또한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신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보라. 헛된 짓 하지 말고 투항해서 나오라 라고 조소를 보냅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성문 앞에서 외칩니다. 너의 신과 왕은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투항해라.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분노합니다. 아파합니다. 자기를 멸시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통곡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2판 4판 어차피 쳐들어와서 죽으나 앉아서 죽으나 에이 싸우다 죽자, 성문 열고 나가자 그러면서 뛰쳐나갑니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그가 받아든 그 조서를 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을 조롱한 그 조서를 들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조서를 내려놓고 통곡하여 옵니다. 하나님, 저 나쁜 놈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됩니까? 응답하시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전멸해버립니다. 전쟁한 것도 아닌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군대가 다 전멸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다윗도 인생의 절대 위기의 순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라온 모든 사람들이 같이 죽을 수 있는 순간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떠한 응답을 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상황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이 아직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은 내가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하나님이 사울보다 위대하다는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순간, 고통, 아픔, 두려움, 공포,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기도할 때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다윗은 평안함을 얻습니다. 주님의 형상만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기도 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참된 응답은 참된 만족이고 평안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만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은 자기가 겪은 그 고통과 고난은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국의 삶인데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함과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봐라, 나의 제자들이여,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는지 너희들이 똑똑히 봐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도로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먼저 이기시고 나아가신 겁니다. 먼저 다윗도 기도할 때 담당과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담대함과 편안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함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사울이 열심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모든 마을 근처 산들을 포위해서 좁혀가고 있을 때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전령이 쫓아와서 사랑이야, 우리가 지금 다윗 쫓을 때가 아닙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철수하여 도망갑니다. 철수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러한 고통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상황에 포위되게 됩니다. 경제적인 상황, 정신적인 상황, 또한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들, 관계의 고통들, 어디를 둘러봐도 숨쉴 곳 없는 그러한 상황들,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편안히 누울 수 없고 편안히 마음 기댈 수 없고 편안하게 마음 줄 수 없는 것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인생들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친한 것 같지만 친하지도 않고, 좋은 것 같지만 좋지도 않고, 점점 우리의 가정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물질로 조여올 때도 있고, 관계를 통해서 조여올 때도 있고, 육체를 통해서 조여올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상황을 넘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막막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쉴 새 없이 중얼중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신다면은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비록 착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또한 세상적으로 선하게 살지 않았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착함과 의가 아니라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달라고 하는 이유, 뭐 문제가 생기면 와서 이야기 떠드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믿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또한도 부모를 믿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도 주위 환경과 사람을 보면 답답하고 나의 숨이 조여오는 것 같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이고 참된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날마다 숨 쉬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날마다 그 기도로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
주비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누구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